김승섭. 자, 잘 받쳐줬어요. 들어갔다. 대전 세계전 1대0 축구를 골로 말합니다. USB 득점. 네, 이 한 번 찾아온 진짜 세련된 공격이었었는데 프로 데뷔 첫 번째 골입니다. 한찬이 정재희 오른쪽으로 펼쳐줍니다. 오른발 찍어차는 크로스. 오! 자, 이거 자, 이거는 들어갔어요. 1대1 폭전. 절묘하게 골대를 맞고 나오는 바람에 이거 뭐 박주영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김영욱이 들어가자마자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냅니다. 두 번이나 골이 안 들어가고 지금 총 세 개. 네, 골대 부분이 빠졌죠. 오른발 슛 들어갔어. 한찬이 한찬이 역전골. 이게 정말 그 기회를 결국 왔을 때 성공을 못 시키면 네. 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백성동 오른발로 준비 올라갑니다. 낮게 잡아놓고 돌면서 마셔 들어갑니다. 골! 원정팀 손해포씨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이거 조유민 선수 아닌가요? 조유민 선수? 네. 아시안게임의 또 한 명의 히어로 조유민 선수의 마무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장현신 오른발 자 헤더 오른쪽 이거! 저 딱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빠졌어요. 자 내려갔습니다. 안선의 동점골이 31분에 나옵니다. 이인재 선수 아닌가요? 이인재 선수. 네, 이인재의 동점골. 아, 완전한 혼전이었습니다. 완전한 혼전이었어요. 네. 역시 지금도 빈치 싱크의 머리로 바로 겨냥하기보다는 장준영 일찌감치 크로스 대쪽 헤더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우와 고준신이 황병권 오늘 첫 골 본인의 첫 골을 기록합니다. 자 움직임이 참 좋다.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 박상숙에서 장혁진 잡아놓고 띄웠습니다. 자 뒤쪽 퀸드 안산의 두 번째 동점골이 지금 나옵니다. 출신 아닙니까? 네. 공격수 출신입니다. 지금 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 장면 볼을 터치하지 못하고 발이 들어와서 접촉이 일어나면 이거는 규정상 안병준 현재까지 이번 시즌 3골. 안병준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안병준의 페널티킥 성공. 다시 스코어 3대2로 손해포씨가 앞서갑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 찬스인데요. 네, 슛 들어갔어. 이현태입니다. 교체하자마자 와. 교체하자마자 한 골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도 이한선 선수 네. 골 넣는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야 앞으로 끌어 들어가는 이 킥이 완벽했어요. 자 네. 이한선의 골이 여기서 터집니다. 지금 이것도 왼발 각도 낮게 깔아가는 볼 슛 골. 아 빠른 각도. 낮게 들어갔어요. 김정환이죠. 네. 네. 자 왼발의 마술사 이웃뜸이었고요. 네. 자 이 한방이죠. 골이 생기네요. 그렇죠. 측면으로 빼줬습니다. 이웃뜸. 네. 추가 골이 터집니다. 야 지금도 이웃뜸 선수 이 킥 네, 보세요. 완전 컵백이거든요. 네. 자 윌리안까지 마수골이 골입니다. 네. 2대0으로 점점 벌어집니다. 야 이게 축구입니다. 그래요. 와 왼쪽. 볼 코티뉴 슛 어 다이빙 슛 골! 들어갔어요. 한 골을 많이 합니다. 서울 여기서 다시 폭발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이. 시간적으로도 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코티뉴 이게 원샷 어킬이죠. 그래요. 아는데요. 네. 광주의 두 축입니다. 슛 골! 여름입니다. 여름 아 여름과 이웃뜸 이렇게 되면은 3대1로 바뀝니다. 아, 지금도 더 뒤로 덤블링을 했고요. 네. 자, 김치우. 지금 보시면 그 미드필더 수비가 붙어 있는 숫자 보시면 예, 붙어 준비가 해도 들어갔습니다. 이정엽이에요. 시즌 여섯 번째 골을 터뜨리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아, 언제 찾아올까 했었던 부산 아이파크의 선취골이 박중우 중앙에서 재빨리 안쪽. 박중단. 나갑니다, 나갑니다. 자, 박중단. 슛! 골! 또 한 골을 집어넣고 있는 이정엽 선수입니다. 자, 오늘 멀티골. 이 골은 박중단 선수가 한 0.7골 정도? 네, 이정엽 예. 선수에게 밥상을 그냥 잘 찾.
선명희 선수가 박스 안쪽에 있는데요. 올라왔고 헤더! 완벽한 골! 한 골을 만회하면서 2-1 한 골차로 좁히고 있는 부천FC입니다. 아, 교체에서 들어간 김찬희 선수가 대치이고요. 박준강 낙곱바르게 슛! 또 한 골이 들어왔어요. 김진경 교체 투입된 김진규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3-1 두 골차로 앞서고